굿모닝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저께 회사에서 편집하고 영상 업로드하니까 한 12시, 집에 가니까 1시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한 6시간 자고 지금 아침 일찍 또 회사 나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삼성화재 치아보험 그리고 11월 7일 날 마감되는 이제 갱신형 스페셜 안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또 비갱신 원하신 분들은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 대해서 안보험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유사함 같은 경우는 지금 업계 누적해서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5,000만원까지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스페셜 안보험은 유사함 진단시 2,000만원 누적을 안 봐요. 타사랑 그래서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유사함에 대해서 요즘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입을 진행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는 원칙적으로 하고요. 자, 오늘은 보험회사 이제 지급권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요즘에 저도 치아보험이나 안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수술비보험 뭐 제가 14년 동안 영업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순순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되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요즘에 따라서 더더욱 보험회사의 갑질, 횡포가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특히 치아보험은 L사, 예, 그 생명만 빼놓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정권 적부가 나가요. 그래서 보험 청구하잖아요. 1년 미만인 건 2년 미만인 건 거의 다 보험금 청구 시에 조사가 나간다는 뜻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 지급을 안 해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니에요. 저희는 고객님 편이에요. 어떻게든 뭐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그 전에 뭐 병원 간 적 있으세요? 이게 편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오픈돼가지고 있는 사실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가입할 때 고지사항 원칙적으로 한 다음에 가입을 하겠지만 5년 이내에 치과 간 적은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나중에 이제 보험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가 나올 때 그런 분들 얘기하면은 보험금 지급이 거의 안 돼요.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지급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00% 해지가 돼요. 그런 사례가 요즘에 비지비지래요. 정말 제가 보험회사 저는 영업파트예요. 저 어떻게 보면 영업파트라고 해도 뭐 보험회사 대리점의 본부장이니까 보험회사 뭐 직원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대행해서 판매를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보험회사 보상까지는 저희도 많이 싸워요. 왜냐면 보험왕 저를 믿고 치아보험이든 수술비 보험이든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보험금 지급이 정말 예 지급이 많이 요즘에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청구하다 보면은 손해상사 나오고 제가 어떻게든 대변해서 싸우고 보험금 거의 다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런데 정말 그런 보험 청구할 때 너무 지쳐요. 네. 근데 그거는 치아보험은 거의 다 백발백중 나가고요.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수술비 보험, 뭐 진단금, 뭐 골절 진단금, 하여튼 의심만 있으면 무조건 나가요. 손해사용사가. 네. 그래서 보면은 가입자분들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보호막님 혹시 2년, 3년 지나면 뭐 보험 청구할 때 조사가 안 나가나요? 아니면은 뭐 조사가 나가는 기준이 있나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고객님 복불복입니다. 혹은 소액은 솔직히 거의 안 나가지만 큰 건은 나가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의심을 했을 경우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그런 보험금 청구했을 때 앞으로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 차트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보험 가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합병증이 걸렸는지 뭐 고질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뭐 진짜 고지 위반으로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해서 앞으로 계속 약을 처방해서 이제 청구하는 건지 그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랜덤이에요. 그래서 그 언제 뭐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다 치아보험은 100% 나가고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도 뭐 큰 건 웬만하면 나가고요. 뭐 짜잘한 것도 나가요. 뭐 30만원 질병수술비 아니면 종수술비 1종 이런 것도 뭐 입원했을 경우나 치액이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위용종 대장용종 이런 거는 거의 안 나가는데요. 그런 거 말고 좀 있잖아요. 이렇게 발바닥 티눈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면은 수술의 정의가 애매모호한 거 아니면 가입하고 1, 2년 이내에 뭐 이렇게 보험 가입 전에
보험회사가 알 수, 이 질병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정권 조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죠. 보험료는 25일 날, 20일 날 자동이체 따박따박 나가면서 보험은 지금은 정말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근데 그게 날이 갈면 갈수록 정말 심해져요. 근데 저도 물론 저는 판매 영업 부서라 예, 영업 파트라 제가 또 보험 가입시키고 남몰라를 안 하잖아요. 예. 다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아, 보험왕님 보험회사가 지금 조사 나온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서류를 줘야 돼요?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하셔라, 이럴 땐 이렇게 하셔라. 정 모르면 잠깐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저한테 빨리 연락 주셔라. 그럼 제가 거기서 말 한마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보험회사 편이 아니에요. 고객님 편이죠. 어차피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주기 때문에 저를 믿고 가입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개가 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런 말 한마디만 던지고 말 한마디만 해도 보상, 특히 보험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못해서 아니면 잘 모르니까 순순히 손해상사, 손해상사 뭐 보험회사를 둔갑한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양아치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신 분들 저도 뭐 계신 분들 많이 있지만 근데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해. 왜냐? 그렇게 보험금을 안 받고 어떤 건수를 잡아야 나중에 연말 때 인센티브 받고 돈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 직업은 그거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아 너무 심해요. 네 진짜. 근데 손해상사 제 친한 분도 그래요. 아 보험회사 너무 심하다. 저도 웬만하면 승인 내서 보험금 지급을 해주려는데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어떻게 하든 건수를 물어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도 월급쟁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 그런데 그런 직책이나 그런 업무 파트가 저는 짜인난다는 거예요. 아 그것보다 위에 어떻게 보면 윗대가리죠. 예, 윗대가리들이 정말 짜인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정말로 제가 제 뭐 블로그든 카페든 아니면 제 철학이 있어요. 제 유튜브 위에 그 네일 아트도 그렇고요. 그쵸 뭐냐면요. 보험은 정말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해요. 네. 저는 얘기해요. 치아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수술비보험이든 다이렉트가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홈쇼핑이 더 저렴하면 거기서 가입하세요. 그 대신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지 마세요. 왜냐? 저는 저한테 보험 가입하고 나서 저는 어떤 영업 실적에 의해서 피를 받고 솔직히 영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엄한 데서 가입하고 나서 저희보다 보험료 1,2,3천 원 더 저렴하니까 그런 데서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꼭 전화가 와요. 보험왕님한테 가입 안 했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냉정한 편이 아니니까 저한테 가입 안 했어도 저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유튜브나 저를 알기 전에 다른 분한테 가입했고 아니면 홈쇼핑에서 가입했고 다른 인터넷 온라인 쪽에서 가입해서 저한테 자문을 얻고 그쪽 설계사가 뭐 그만두었건 고하계약이건 잘 모르는 설계사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랑 막 실컷 비교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1,000원, 2,000원 뭐 보험료가 좀 아까워서 솔직히 요즘에 온라인든 다이렉트든 저희랑 판매 채널이 보험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렴해도 뭐 1,2천원 이 정도 저렴하다고 딴 쪽으로 저한테 막 가입할 것처럼 그러면서 딴 쪽으로 가입을 하는데 충분히 계약자 입장에서는 뭐 비교를 해서 좀 더 저렴한 데 원하겠죠. 그런데 그런 데다가 솔직히 관리 제대로 해줄까요? 거기에 보험 설계사가 오래 유지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저는 이제 올해 40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보험왕님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올해 40이니까 보험 설계사라는 직종은 특히 저는 보험대리점 본부장이지만 좋은 점 뭔지 아세요? 명퇴에 뭐 그런 퇴직이 없어요. 내가 보험회사를 정말 실직 나서 정말 피지 못한 사정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가 저한테 나가라고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40인데 100세 시대에 앞으로 50년, 60년 더 일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남들보다 돈 잘 벌고 직책도 있는데 제가 왜 그만두겠어요? 오랫동안 일할 건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홈쇼핑에서 가입하신 분들 나중에 1년, 2년 뒤에 홈쇼핑 그 판매원이 지금 계속 있을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중에 관리 해줄 것 같으세요? 한 달에 500원, 1000원 뭐 10년, 20년 곱하면 보험료 차이 많이 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작 내가 아팠을 때 다쳤을 때 큰 금액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리자가 가장 중요한 관리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 솔직히 저희도 만약에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 공부를 해서 저희가 뭐 고소장 내고 그 다음에 항상 법원에 가서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죠. 근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변호사가 해줄 수 있고, 어떤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희보다 법률적으로도 많이 아니까 변호사를, 그 비싼 변호사 선임비를 내서라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한테 가입 안 했다고,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갑자기 또 3000% 빠졌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저한테 가입을 안 했어도, 뭐, 저한테 구독자님들, 아니면은, 제 시청을 보신 많은 분들이 지금, 보험회사 상대로 법적 문제, 아니면은, 법적이 아니더라도,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은 뭐, 소비자연맹, 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된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을 못 해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소스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고객님, 이럴 때는 보험금이 나가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연락 주시면 제가 그런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회사는 또 제 영상을 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원수사 지점장이나 아니면 단장님들이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아, 보험왕님, 아, 저한테는 이제 거래처, 예, 지점장님들이 그러죠. 아니, 안티소 보험장님, 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들은 솔직히 보험회사는 쉬지하잖아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고. 그리고, 이랬을 때는 받는데,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다 보면, 보험금 지급이 다 되잖아요. 네. 특히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체외 충격파 수술, 아니면 발바닥 티눈, 아니면 뭐, 요르결석, 아니면 하지정 맥류. 이런 거 보험회사는 다 수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다 제가 보험금 받게끔 해줬어요. 옛날, 뭐, 이렇게, 뭐 살이 찢어졌든 해가지고 봉합수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상해 수술이 다 받게끔 해줬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뭐 몇 년 전부터 지급을 해주다가 손해율이 워낙 높아지니까 뭐 그런 사람들 하죠. 항상 일회성으로 여기 사인하시면 다음부터 청구 안 하겠다고 각서 쓰면 보험을 지급을 해주겠다. 일회성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현명한 보험회사일까요? 어차피 지급을 돼야 되는데 쇼 붙여가지고 지급을 안 해주라는 게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이란 거죠. 암튼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걸 왜 대외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냐고요? 저는 물론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뭐 이번 달도 손해보험 거의 1000만 원 이상 영업을 했지만 뭐 저도 영업해가지고 피를 남는 게 솔직히 저의 어떻게 보면 주된 저희 생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네. 보험금을 정말 못 받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고객 입장에서 받았는데 그분들 못 받으니까 너무 열받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 네.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